가을이 사라졌다? 지난 10월 가을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서 기후 위기가 실감되는 요즘이죠. 기업들도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KB국민카드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ESG 캠페인 두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옐로우 에디션입니다. 매년 약 1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KB국민카드는 조금이나마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버려지는 플라스틱 카드를 재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고민 끝에 플라스틱 제로라는 목표를 갖고 부루마블과 협업하여 옐로우 에디션이라는 친환경 보드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카드를 재활용해 씨앗 증서 카드를 제작하고 황금 열쇠, 말, 주사위, 지폐 등 모든 게임 요소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답니다. 여기서 끝? 아니죠. 옐로우 에디션 판매 금액은 전액 환경단체에 기부한다고요. 역시 두 번째는 킵카드 캠페인입니다. 한 해 대기 전력으로 인해 무려 4,200억 원의 자원이 손실되고 탄소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국민카드에서는 이런 낭비를 킵하고자 킵카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킵카드의 시스템은 호텔 카드키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호텔 카드키를 홀더에 넣어 전력을 온, 오프하듯 킵카드도 홀더에 킵카드를 넣어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답니다. 패키지는 카드, 카드홀더, 4개의 스마트 콘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전자제품에 콘센트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서 아주 쉽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킵카드 패키지를 소장하고 싶다면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11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KB국민카드 유튜브에서 공명, 주연형 주연의 킵카드 웹무비도 공개됐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KB국민카드의 ESG 캠페인 어떠셨나요? KB국민카드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갈 예정이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김수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